보호마 참봉 서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는 좀 약간 무거울 수는 있어요. 왜냐면 사망보장이 예, 보장이 되는 네. 주 저희가 옛날부터 판매가 됐던 종신보험에 대해서 허와실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잠깐 써볼까 합니다. 네, 네. 종신보험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입했잖아요. 네. 많이 가입하셨죠. 뭐, 두 분은 종신보험 가입하셨어요? 저는 가입되어 있어요. 예. 네. 아, 참모님도 네. 저 또한 종신보험 가입되어 있는데요. 종신보험이 네. 어떻게 보면 유용하게 쓰이면 정말 장점이 될 수 있고 네. 그런데 보험료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네. 또한 필요가 없는 사람들한테 특히 뭐 사회초년생 맞아요. 예 이런 분들한테도 종신보험이 정말 무겁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가져가게, 네. 그래서 종신보험의 장점과 네. 단점에 대해서 오늘 네. 간략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네. 자, 서팀장님 네. 그러면은 종신보험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종신보험의 장점은 네네. 유일하게 네네. 납입기간 이후에 최저보증 이율로 보장을 해주는 상품이에요. 그렇죠. 즉 이 말은 100% 환급금이 도달한 시점부터 네. 종신보험을 이길 수 있는 금융상품이 없어요. 맞아요. 유일하게 최저보증으로 예. 보장해주기 때문에 네. 저는 실제로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저 지금도 뭐 있지만 네. 5년을 납입을 하면 무조건 100%짜리 종신보험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많이 있죠. 5년 네. 납입하고 나서는 네. 그 어떤 상품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예. 이렇게 환급형으로 저는 가입을 했고요. 네. 이제 사망적으로 봤을 때는 20, 30대 분들이 가입하기에는 조금은 비싸긴 해요. 비싸긴 그렇죠. 한데 종신보험은 네. 젊었을 때 가입을 해야 네네. 정말 저렴하거든요. 네네. 어차피 가정을 꾸리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네. 뭐 집에 조금은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는 분들이냐면 저는 조금이라도 사망보험을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네네. 젊을 때 좋지 않을까. 네, 잘 그 선택에 맞게끔 보장이 아니라 진짜 사망보장 목적으로 가입을 하면 저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혹시 서팀장님은 그 뭐지 생명보험 출신인가요? 네. 아, 너무 생명보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너무 맞아요. 말해 네,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맞아요. 네. 예, 방금 전에 우리 서팀장님께서 말했듯이 일단은 종신보험은 정말로 물론 사망보장이 기본 베이스지만 그쵸. 요즘에 또 납입기가 줄여서 네. 아 근데 이런 얘기하면 설계사분들이 싫어할 텐데 네. 네. 왜냐면 납입기에 따라서 우리 그 실적이 좌우지돼서 네, 맞아요. 근데 진정으로 그냥 황금률 진정으로 네. 고객을 생각한다면 네. 납입기가 적게 뭐 맞아요. 5년이든 10년이든 맞아요. 거기서 맞아요. 또 추가 납입을 통해서 아무래도 황금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좋으실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요즘에 솔직히 서팀장님 뭐 연금보험이나 솔직히 종신보험을 해서 나중에 네. 최저보증율이 어떻게 보면 네. 고정금리가 확정형이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많이 가입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혹시 있을까요? 주의할 점 있죠. 예. 주의할 점이 딱 있는데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납입기간을 과도하게 길게 뭐 15년, 20년으로 설정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사업비가 네. 많이 빠서 원금 도달이 네. 정말 늦게 도달이 되죠. 아무리 길더라도 이제 10년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요즘에는 5년짜리 상품들이 너무 좋아졌어요. 네네 맞아요. 진짜 주된 목적은 네. 뭐 건강보험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네. 네네. 그거 절대 그런 착각을 하시면 가입 안 되고요. 네네. 순수 저축이 아니죠. 네, 맞아요. 단기 저축이 아니기 네네.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종신보험이 모두 다 보장이 된다고 착각을 하시는 맞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그 20년 전에 저희 고모가 교보생명을 다녔는데 그때 종신보험을 제가 20대 초반 때 제가 사회초년생 때 17만원이었어요. 그때 17만원이 비쌌어요. 그쵸, 네. 그거 가입하다 사고 났는데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도. 네, 3일 정도 입원했는데 네. 또 입원비가 살짝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아 종신보험 필요가 없구나. 전 모두 다 보장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보장이 안 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정리를 하고 했었는데 네. 일단 뭐 장점이 돼서 그 서팀장님 잘 알겠고요. 네. 그럼 오히려 반대로 예, 참모님께서 단점. 물론 할 얘기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씩 천천히 네. 설명해 주시죠. 네네. 일단 단점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네. 보장 받는 게 없어요. 근데 비싸요. 비싸죠. 맞아요. 일단 네. 일단 비싸죠. 여기 기본 10만 원 이제 네. 20대 넘어가고요. 10만 원이 뭐예요? 15만 원, 20만 원. 네. 그리고 이제 니즈가 정확하게 맞는 분한테 들어가야 하는데 네, 무조건 맞아요, 네. 설계사 수당이 높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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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대가 높으니까 네. 무조건 좋다고 하는데 네. 이 완납을 해야 이제 최고로 이제 그렇죠. 완납을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 전에 사업비가 많이 빠지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간에 해지를 많이 하세요. 맞아요. 이제 네. 돈만 버리시는 거고 네. 네. 그 제일 크고 특약들은 이제 갱신형이에요. 네네 네. 맞아요. 비갱신형 특약 회사들도 있어요. 네네. 근데 대부분 이제 갱신형으로 갱신형 우리나라 회사의 경우는 많은데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계속 갱신이 되기 때문에 많이 이제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손보 쪽으로 솔직히 가입을 해서 네. 보장을 하시는 게 이제 좋다고 네, 네. 생각하시고요. 네, 네. 진짜 가정을 두신 분 아니면은 이제 한 70 넘으신 분도 네, 네. 이제 요즘은 가입이 가능하세요. 네, 네 나비테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뿌려서 그렇죠. 고려해서 네, 그렇죠. 네, 네. 일단은 보험료가 한 20만 원이라고 하면 일단 티약 보험료 거의 얼마인지 아세요? 거의 보면 통계적으로 등학교 보험료 네 별로 안 되죠. 5만 원짜리 안 돼요. 한 4만 원, 3만 원 네. 거기다. 그래서 40대 남성 기준으로 사망 보험 1억 하는데 보험료 거의 20만 원 훅 넘어가요. 물론 엘사 생명이 네. 뭐 가장 저렴하긴 해요. 그런데 거기서 뭐 거의 17만 원 우리가 20년 전에 사망 보험 똑같이 보험료 인상 네. 안 됐다 아, 그러고 네. 광고를 하고 있지만 거의 17만 원에서 뭐 25만 원 그쵸. 많게는 30만 원 차이예요. 네. 근데 솔직히 종신보 가입을 원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제 봤을 때는 브랜드는 큰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그냥 가성비 가장 저렴한데 왜냐면 사망보험 1억 나오는데 솔직히 거의 다 보험료 저렴한 대로 선택을 하셔야지 어디 브랜드가 좋기 때문에 뭐 잘 주고 어디 소형회사는 안 주고 그런 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의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또 하나는 혹시 참보님 네. 뭐 종신보험 가입하면 10년째 유지한 사람이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혹시? 한 15%. 15%? 아유, 많이도 선택하셨네요. 그리고 우리 터팀장님요? 저는, 10년? 네네. 한 8, 9% 되려나? 약간 비싼데요. 네. 5%에서 7% 사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5% 미만이 설계사들이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본인 것만 유지하다는 거예요. 그때도 뭐냐면, 일단 요즘에도 이제 펀드로 투자돼서 그쵸. 사망보험금 극대화나 아니면 네. 이제 그 환급률이 그쵸. 높게 이제 기대수익률을 잡을 수 있는 변액 보험도 나왔긴 했지만, 그런데 일단은 보험의 가장 큰 단점이 뭐죠? 화폐 가치나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1억이면 뭐 사망했을 때, 네. 뭐 내가 사망했다. 그러면 그 돈으로 뭐 대출금을 갚아도 되지만, 네. 요즘 부동산도 폭등했고, 주식도 뭐 맞아요. 진짜 호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사망보험 1억 2억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그쵸, 거예요. 맞아요. 정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돈 가지고는 없기 때문에 사망보험에 대해서 필요성이 느껴지나, 그리고 워낙 의료기술, 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잖아요. 의료기술이. 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뭐 90대, 100세. 맞아요, 근데 네. 조기 사망에 대해서 솔직히 사고, 뭐 상해나 아니면 재해 아니면 솔직히 질병으로 사망 확률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종신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맞아요. 못 느껴서 네. 생명보험에 계신 분들 솔직히 많이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죠. 지금. 네. 네 판매하기. 그래서 아무래도 살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손해보험 쪽으로 많이는 하는데 근데 요즘에 생명보험 쪽에서도 많이 보장이 좋아졌어요. 좋았죠, 네. 수습이나 암이나 뇌혈관 활성도 탑재가 됐기 때문에 네, 생명보험 종신보험도 요즘에 잘 나왔다는 거죠. 맞아요. 네. 네. 제가 오늘 뭐 좀 많이 이렇게 떠들어야 되는데 일단 장단점에 대해서 네. 설명이 들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서팀장님 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종신보험 좀 권하고 싶다.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돈 많으신 분들은 네네. 네, 종신보험 무조건 그렇죠. 뭐 CEO 플랜이나 여러 가지 맞아요. 있지만 네네. 네네. 그리고 사실 종신보험을 네네. 10년, 20년을 내가 가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보장을 받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장은 보장대로 받으면서 네. 원금도 지키겠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양쪽 다 하기가 쉽지 않죠. 네. 뭐 20년 동안에 내가 만일에 사고를 당하셨을 때는 가족을 위해서 보장을 주고 네네. 20년 동안에 별일이 없으면 네네. 뭐 7, 80%라도 찾으면 네네. 그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까지 바라본 게 있으니까 네네. 저라면 좀 돈이 여유가 되신다면 정기보험처럼 소멸성보다는 네네. 저는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고 네네. 추가적으로 만약 제 가정이 된다면 저는 실제로 종신보험 가입할 것 같아요. 여유가 되시는 분이라면 그렇죠. 종신보험 예. 가입을 하시고 예. 너무 뭐 여유가 너무 안 되는데 예. 빳빳하다 10만 원, 20만 원 빠듯하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무조건 네. 다른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저렴한 네. 정기보험이나 네. 아니면 다른 뭐 손해보험에 사망보험을 조금씩 넣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또 가성비 대비 맞아요. 잘 가입이 될 것 같아요. 아, 자, 서진이 그러면은 네. 반대로 지금 뭐 빅3 특히 많이 가입하잖아요. 삼성, 뭐 교보, 한화, 네. 뭐 아니면은 뭐 종신보 가입자분들한테 좀 이렇게 조언이나 당부를 하고 싶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물론 이율이 붙는 거나 그런 거는 주 계약 부분에서만 붙는 거거든요. 네. 특약 부분은 뭐 이제 소멸성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 계약, 네네. 사망보험이 주 계약만 딱 가입을 하시고 나머지는 보장 범위나 그런 거를 좀 조율할 수 있는 그렇죠. 뭐 감액이나 아니면 삭제해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 따로 네네.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가입하시는 게 좋으실 네네. 것 같아요. 그렇죠. 종신보험을 함부로 뭐 해지나 그런 거 하는 것보다
병력이나 납입사 이런 거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아 종신보험 정말 필요 없다 그러면 해지하셔도 되지만 감액 완납도 있고요 아니면 감액을 해서 최대한 살릴 건 살리고 그다음 그 밑에 종신보험도 옛날에 1종부터 3종 좋잖아요 네. 아, 그런 걸 유지하고 네. 뭐 4일제 뭐 입원 일단 아니면 내출혈 급성 이런 거는 솔직히 아니면 갱신형이나 네. 아니면 CI 종신보험 네. 이런 거 다 정리하시고 손해보험 쪽으로 보완돼서 가입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기존에 종신보험 정말 많은 분들이 그쵸. 가입을 했는데 되게 머리 아프실 거예요. 이걸 뭐 해야기를 해야 되나 유지를 해야 되나.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참보험님이나 터팀장님 네. 또 보호망 채널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네. 전문가가 많다 보니까 뭐 감액이나 삭제 아니면 그런 거 보완해서 최대한 살릴 건 살리고 네. 그래도 저희가 보완하고 최대한 유지시켜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